안녕하세요, 쿠시형입니다. 쿠시형아 가발슴. 오늘은 좀 화려하죠? 제가 나올 때는 항상 바틀이 화려합니다. 일단 프리게임부터 하자면 저는 와인, 역시 오레곤 거, 윌리엄 앞벨리, 제가 좋아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위, 퍼벨이라고 하는데 뭐 잉글리시 스타일 에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나온 레이블이 짱 귀여운 맥주입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만두 처음에 포스터링 했을 때 얼굴이다. 와, 맥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딱 보리빵 맛이야. 딱 그런 맛. 보리빵 주면 안 먹으면서. 오늘은 뭘 찍어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채널을 두 개로 운영하잖아요. 하나는 유튜브, 하나는 패트리온. 근데 쿠시아가 패트리온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제가 유튜브를 뭐 요즘 쇼츠 많이 올리고 하면서 제가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 중인데 뭐 여행 중이신데 추천해달라고 하실 때 요즘엔 제가 대부분 답장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 그냥 이거 한 병쯤 사가세요를 준비했어요, 내가. 아, 그거야? 예전에 이런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 좀 달라지더라고. 질문이 요즘에는 한국에 안 파는 위스키를 추천해달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쫙 라인업을 해봤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허니가 고른 바틀들이 카메라에 다 나오진 않았어. 알아 다 안 나왔어. 그래서 다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가 제일 부드러운 위스키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맞아. 사실 오늘 에피소드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버번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되게 강하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 고유의 오크통 쓴맛 때문에 조금 그런 편이 있는데 오늘 추천해드릴 것들은 대부분 좀 그런 게 없는 편의 위스키들도 맞아. 근데 또 반대로 돌려 말해가지고 다 가격대가 있어 보이는 바틀들이네. 그래서 가격은 이번에 뺐어. 왜냐면은 가격을 생각해서 사기에는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오셨을 때는 저렴한 바틀들보다는 좀 구하기 힘들고 가격이 좀 있더라도 그런 바틀들을 사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도 여행 가면 그럴 거니까. 좋아. 뭐 어떤 거부터 갈까? 뭐 솔직히 지금 너가 고른 바틀들을 보면은 이 바틀을 다 가지고 있는 리퀄스토어를 찾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적어도 반 이상은 어느 리퀄스토어를 가도 한 30% 정도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기준이야. 왜냐면은 미국에 오셨는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추천해주기 정말 쉽단 말이야. 우리 자주 가기도 하고 아 지금 거기에 뭐 팔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캘리포니아 오신 분들 많이 없으셔. 막 조지아, 뭐 메사추세츠 아니면 뭐 시카고에 오셨는데 뭐 뉴욕에 오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막 찾아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캘리포니아 똑같지만 온라인 스토어는 대부분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해요. 수량이 정말 많은 것들만 업데이트를 하지 빨리빨리 소진되는 것들은 그냥 로컬에서만 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냥 둥글둥글하게 아 이게 보이시면 사세요라 뭐 하고 싶어서 여러 개 많이 준비한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 갈까? 좋아. 저 하면 딱 이건 것 같아. 피트도 하시는 분은 라프로이 10 캐스크 CS가 미국이 제일 쌉니다. 79불? 이거든요, 거의 항상. 미국에서는 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한 병은 꼭 쟁여가셔도 되게 후회 없는 선택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싸니까, 유럽보다 싸요. 70불 가격에서 2만원 완성도를 보여주는 피트 위스키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완병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게 한 5병쯤인가 그럴 거야. 정말 거짓말로 5병인가 6병인가 마셨는데 또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이볼로도 맛있고 그냥도 맛있고. 아 이거 하이볼로 어떻게 마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 옛날에 피버트리 큐컴버 맛을 내가 제일 조합을 좋아했잖아. 뭐 초록색이어서 그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는 전 하이볼은 무조건 탄산수로만 그 뭐지 그 초록색 내가 좋아하는 스필리알리아지고 하여튼 뭐 그 코스코에 파는 게 있거든. 잘 그려진 거 무맛이지 그게 초록색으로 된 것도 스필리아지오지오 그것도 초록색이네. 미국에 오시면은 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일단 강추예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스카치부터 시작하는 건 좀 그렇다. 피트 좋아하시는 분들 아 미국 이번엔 그런 걸 정해놓지 않았어. 미국에 와서 메리트가 있는 바틀들 뭐 딴지 걸지 말 시켜. 알았어 시켜. 두 번째 저희 굿즈 미국에서 사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 것 뭐 어쨌거나 두 번째는 구하기 쉬운 거 이거 예전엔 아니었지만 구하기가 꽤 쉽고 저희가 사는 지역 위주로는 그리고 폴로드즈 그리고 이거 세 개로 가야 되겠다. 최근에 내가 이거를 마셔보면서 와 야, 이거 진짜 입문용으로 딱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제일 싸게 구매하시면 지금 현재로는 59불 정도가 제일 싸게 구하시는 걸 거고 많이 올랐다가 69불이나 79불에도 팔고 있어요. 버번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들 사이에서는 인정하는 바틀이기 때문에 전설적인 바틀이지? 네 뭐 요즘은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었던 바틀 중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헤비닐 제품에서 가성비가 최고였고 지금까지도 70불 선에서 정말 맛을 짱짱하게 보여주는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게 헤비닐 제품이니까 그 옆에 라이저 크랙 베러프루프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거야. 저희 인스타그램 쇼츠를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이 흥분을 해주셨거든요. 쿠시아가 지난주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 아닙니다. 감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일요일날 나 혼자 와인을 사러 갔어요. 갔는데 쿠시아가 같이 안 가면 꼭 뭐가 있어.
너가 같이 가면 꼭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근데 네. 그날 딱 갔는데 코시장아 이걸 엄청 찾아서 헤맸거든요. 진짜 많이 돌아다녔지? 갈 수 있는 리퀘스트는 다 갔지? 그렇지. 근데 딱 장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빨리 사람을 불러가지고 Can I get that one? C923? 이랬더니 이게 마지막 거라고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C923! 정말 이게 조지 티스택만큼 맛있다라는 뭐 소문도 돌고 게다가 엘라이즈 크림 보통 12년인데 14년 6개월인가? 7개월 13년 7개월에 도수율이 66.5% 짱짱해가지고 이게 스펙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난리 났거든요. 이제 요즘은 은근히 엘라이즈 크림 베어프루프가 보이기 힘들어. 옛날 구형 배치들은 많은데 이제 스토어픽은 깔렸어. 맞아. 이게 스토어픽에 관해서 잠깐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스토어픽 같은 경우가 8년에서 9년 숙성이 대부분이고 11년 숙성, 12년 숙성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스토어픽이라는 컨셉 자체가 옛날에는 리퀄 스토어 주인이 됐던 아니면 그 법원을 고른 사람이 됐던 맛있는 배를 고르는 게 컨셉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진짜 마케팅 방식 이게 아 우리가 고른 거다. 하지만 막상 그 리퀘스터한테 이 배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몇 년 숙성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게 스토어픽이 리퀘스터로 들어갔었을 때 한 부분이 옛날엔 법원이었다면 한 부분이 스토어픽이 되어버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되게 스토어픽은 이제 그냥 건너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야. 근데 스토어픽도 스토어픽 나름이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로 걸으면 안 되는 스토어픽으로 넘어가는 게 요 Four Roses. 내 연결을 해주는 거야. 연결하네 형님. 그 시어가 지금 여기 앉고 싶어서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진 않아. 이 컨텐츠 지금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가. 아 그렇지 않아.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폴로즈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픽이 아직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며칠 전에 TNL 거기서 릴리즈를 해가지고 한 10분? 어, 20분? 10분 20분 내로 솔드아웃 될 정도로 그렇게 빨리 팔렸는데 제가 이걸 사러 왔다가 스토어픽이 있더라고. 두 가지가 OBSK랑 OE... SV인가 있었어 두 개가. 근데 101불인가 그랬어. 근데 그거는 온라인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하이타임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픽을 온라인에는 넣진 않지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 바틀 구매하겠습니다 하면은 캘리포니아 내 배송은 해주지. 포로스즈는 이 스토어픽들을 겨울철에 많이 푼다 그러거든. 고르는 사람들이 뭐 2월 3월 4월에 골라도 대부분 다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네 번째 쿼터에 다 릴리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KNL에서도 보이고 하이타임에서도 보이고 1년 내내 골라왔던 배럴들이 지금 쫙쫙쫙 풀리 과정인데 OBSK 같은 경우 60도였어. 폴로저 같은 경우 60도가 넘는 게 많이 없거든요. 저는 절대 안 샀습니다. 이거 샀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두 개 다 사달라고 했는데 눈치 보이더라. 아니 폴로저는 진짜 먹고 죽을 만큼 있기 때문에 진짜. 저희 패트리언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나 폴로저 이제 그만. 막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도수를 확인하시고 숙성기한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폴로저 같은 7년에서 9년 사이가 항상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사이를 내보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폴로저즈는 스토어픽은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정! 폴로저즈가 스토어픽이 보이시면은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OBSK가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일 잘 맞으실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어? 쿠시아과의 잠깐 꿀팁 같은 거 들어가도 돼? 안 돼. 바에 갔었을 때 마셔볼 만한 것들. 그건 따로 할게요. 지금 아직 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다음은 사실 이번 에피소드가 원래는 부드러운 미국식 편을 하려고 했잖아. 이런 게 주인공이었어 이번 에피소드 사실. 밀버봉. 왜냐면 밀버봉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요즘 제일 핫하기도 하고. 야 우리 밀버봉 하니까 페피 마시고 시작하자. 페피죠 페피. 우리 굿즈글라스 나왔으니까 우리 굿즈글라스로 마시죠. 페피입니다.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괜찮은 바에 가셔가지고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바틀이죠. 근데 뭐 이건 주인공이 아닌데. 그래도 밀버번 하면은 페피는 그걸 빼먹을 순 없지. 그거 하고 그 뒤에 있는 저거는 페피 베어윙클 20년인데 페피 베어윙클 하면은 15년, 20년, 23년 있는데 이거는 20년짜리 바틀이긴 하지만 2011년도에 바틀링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버플 트레이스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아닌 스티츠웰러 패밀리가 만들었던. 내가 걔네 좋아하잖아. 스티츠웰러? 아 그래? 뭐 아무튼 어 건드리지 마. 내 에피소드인데 내가 먼저 마셔야 내가 마실 수 있는 거. 오 완전 다르다. 야 이거는 사과 냄새잖아. 다른 건 무슨 냄새나? 바닐라 냄새나? 냄새가 안 나. 내가 이것도 그때 얘기했지만 냄새가 안 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 맛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뭐... 야 근데 이건 완전 냄새가 아니 냄새 맡아봐. 진짜 사과 냄새나. 사과 주스 냄새. 어우 야 상콤하다. 어 진짜 상콤하다. 엄청 사과 냄새가 나. 어, 신기하네. 맛없다. 밍밍하다. 어 이게 냄새로는 이게 이 맛일 것 같고 냄새로는 이게 이 맛일 것 같은데 이게 확 바뀌었어. 하지만 제일 고급진 걸 고르라면 이거야. 밍밍하지만 아니, 되게 우아해. 깊이 아니 근데 우아해. 이게 버번이 우아하다는 게 좀 웃긴데 우아해. 한 입에 씨가 피면서 이게 정장 입고 이렇게 뭔가 책을 읽으면서 마실 것 같은 버번이 요거야 딱. 아, 그 외성리. 아무튼 진행해 밀버번.
이 밀버번, 버번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놀러 오셨다. 버번 위스키를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천드리는 바틀들이야. 이 세 개는 정말 너무 맛있는 밀버번이야. 하지만 밀버번은 대체적으로 봤었을 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인데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두 개야. 왜냐면 요거 두 개는 똑같은 데서 갖고 온 거거든. 이런 버퍼 트레이스가 만든 밀버번. 이건 뭐, 한국 분들 많이 아시지. 그렇지. 이게 뭐 초록색 레이블도 있고 빨간색 레이블도 있고 또 뭐가 있나 이게.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지. 버퍼 트레이스에서 만드는 밀버번이 다 맛있어. 부드러워. 그냥 바닐라 밤이야.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천을 하고. MGP에서 만든 밀버번인데 그게 뭐 문카우니처럼 독립병 회사가 나오던, 아니 이것도 독립병 회사지, 필러들에서 갖고 아주 피니싱을 한 거라든지. MGP 밀버번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지만 이거는 구하기가 되게 쉬워졌어. 사실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에다 넣은 게 뭐냐면은 해피! 이게 최근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 스토픽 요즘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어느 리퀄 스토어를 가더라도 한 199불에 구할 수가 있어. 이건 지금 하이타임에도 199불에 팔고 있거든. 네, 항상 있고 이건 온라인 하이타임에도 들어가 있어. 그만큼 수량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199불 정도면은 직구할 만한 가격은 아닌데. 나 100% 동의해. 웰로는 밀버번의 정석 같은 맛이기 때문에 버번 좋아하고 밀버번 좋아한다 그럼 난 무조건 이거 살 것 같아. 200불이면 좀 모르시는 바틀들이 아마 이거 두 개일 거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밀 위스키가 이거거든요. 푸시형한테 한 병 구해달라고 하면 주워도 안 구해주고 있는 바틀이 딱 이건데 또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데 왜 안 구해줘?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 내가 책임지고 갖다 준다. 이거랑 스프링백 구요. 정가에. 알았어. 얼굴에 핏기가 싹. 이거는 구하기가 정말 쉬운 바틀이거든요. 야, 피들로, 이거 진짜 피들로, 오랜만에 피들로, 피들로 오랜만에 마셔보자. 이거 더 맛있어졌을 것 같아. 하도 안 마셔가지고 에어링이 그냥 아주 그냥 버거는 좀 에어링 되면 좀 더 맛있어. 색깔 봐라. 확실히 거칠어. 그래 나 하나도 안 거친데. 저숙성에다가 피니싱을 해놓은 티가 나기는 하지만 맛있어. 난 이거 매우 만족해. 난 이거 아주 만족을 해. 이건 진짜 맛있어요. 난 버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라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틀이에요. 정말 근데 버번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시면은 두 병밖에 못 가져가잖아. 그러면 굳이 추천 안 할 것 같아. 그냥 혼자, 나 같으면 혼자 여행 오는 분들이 적잖아, 그지? 가족이랑 오거나. 출장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저희한테 대부분 DM 붙이시는 분 대부분 다 출장이에요. 여행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근데 출장 오면 혼자 출장 오나? 우리 오빠도 출장 지금 시카고에 있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하잖아. 형님 유튜브 보고 계시면은 섭섭합니다. 오빠 이거 꺼내온 이유는 한국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걸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갖고 온 거야. 구하기 힘든 거를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 켄터키에 출장 오셨거나 뭐 하시면은 이거는 진짜 이거 6년 숙성인데 정말 훌륭해요. 이거 세계 중에 제일 맛있어. 내가 맨날 윗버번 얘기하면 이거를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바틀이어가지고. 코딱지만큼 안 마셔봐. 안 돼. 아 코딱지만큼 마셔봐. 할까? 됐다. 마셔볼게요. 나는 이게 밀버번 중에 제일 부드럽다고 말할 순 없어. 근데 제일 다양한 맛이 나. 웰러 앤티크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 웰러 앤티크를 풀프루프로 만들면 이건 것 같아 진짜. 왜냐면 난 이거는 어떤 체리 맛이 많아. 맞아 체리 맛이 많아. 나는 체리보다는 피클 맛이 좀 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MGP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피클 맛이 난다? 근데 그게 라이에서 제일 많이 나고 버번에서도 가끔 나기는 해. 하지만 밀버번에서 난다 그랬던 사람은 너가 처음인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 3명밖에 안 되니까. MGP는 3명이나 돼? 만두 포함이야? 만두 쿠시 나? 이거야. 뭐 아무튼 이 MGP는 피클 맛이 조금씩 나는 짭조리 그게 개성이지 뭐. 근데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건 정말 구하기 쉽고 토탈바인가도 있거든요. 다른 데도 엄청 많이 풀렸어. 다음 걸 넘어가자. 다음 걸 넘어가자. 다음은 그냥 식가가 상관없으신 분들 이거 하나 득템 마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미국 위스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은 스택 주니어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주니어가 라벨에서 빠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두 개가 비교해서 마신 결과 이게 더 맛있거든 확실히. 근데 이것도 맛있긴 해요. 근데 그게 솔직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배치마다의 차이점을 찾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넌 왜 이렇게 됐는데 배치마다? 아니, 난 진짜로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택 주니어랑 스택이랑 비교를 했을 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Elijah Craig Barrel Proof C923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잖아. 나는 맛있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도마다 나오는 배치들의 차이점이 없을 순 없겠지. 난 있다고 봐. 그러니까 없을 순 없겠지. 하지만 그 차이가 굳이 막 이 배치를 사세요, 저 배치를 사세요라고 네, 어쨌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바틀이에요. 여기부터 시가가 한 250불? 왜 지금까지는 시가에 관해서 이렇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는 왜 시가를 내고도 구매를 할 만한 바틀이라고 선정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난 그게 조금 궁금해. 나는 버번의 매력이라는 게 정말 좋은 바틀들의 체인 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
체리 맛이 느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 우리는 럭키, 뭐 럭키 하다고 좀 그렇겠지. 푸시마가 옛날부터 버번을 마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마셔봤지만 나는 버번의 근본은 이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 허니 아버님이 몇 달 전에 오셨을 때 조지 스택도 다 마셔보시고 폴로도 다 마셔보시고 아버님 어떤 거 가지고 가실래요? 여쭤봤을 때 이거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 신기하다. 맞다. 맞다. 근데 쿠션 아버님이 진짜 버번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버번 좋아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근데 맛있는 건 많아. 버번 좋아하신 분들은 조지 스택도 맛있지, 윌리엄 라우트도 맛있지, 이 페피링크도. 허니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버플 트레이스 제품이야. 거기 증류소 제품의 특성이 체리거든. 근데 버플러 트레이스가 제일 고급스러운 맛이긴 해. 그래서 나는 스택 지니얼 같은 경우가 이 웰러도 그렇지만 시가가 붙어도 막 크게 오르진 않아. 근데 막 조지 스택을 막 200만원, 300만원 주고 살 필요는 난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또 돌려 말하면은 이 체리 향이 나이킬 그 감기약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근데 이게 난 버번인 것 같아. 정말 실한 맛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일반 버번에서 이런 맛이 나기 힘들지. 그렇죠. 이런 실한 맛이 나기 힘들지. 맞아 맞아. 150불 뭐 200불 하면은 나는 스택지니어는 무조건. 요즘은 내가 되게 느끼는 게 이 틀을 못 깨. 이 틀 안에서 진짜 갇혀서 살고 있는 게 버번이야. 나는 근데 스카치도 그렇고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틀을 안 깨는 바틀들만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아. 피니쉬를 한 것들 엄청 많잖아 진짜. 난 블렌딩. 너무 싫어하는데. 아예 경험 안 하려고 하잖아 우리는. 우리가 패트리온 에피소드 얘기했지만 제네레이션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술도 그런 것 같아. 법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미만 숙성이 제일 맛있잖아. 막 8년에서 10년 사이.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이 10년마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게 너가 지금 이 맛을 좋아한다고 하면 지금 마켓에서 제일 소비를 많이 하는 층 20대. 너가 정말 버번을 제일 많이 마셨을 때 그 층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네가 좋아하는 맛을 지금 20대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30대 입맛에 맞는 버번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40대가 느끼는 버번은 다를 거야. 난 그래가지고 시가를 내고 버번을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야. 버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병쯤 갖고 싶어 하는 바틀들이 있다면은 뭐 한 병쯤은 구매해도 되지만 이거를 막 내가 이건 지금 빨리 쟁여야 돼, 이건 시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바틀은 버번은 없어. 그냥 내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바틀들만 쟁이는 게 제일 좋은 게 버번이야. 맞아. 야 오늘 술 맛있다. 거기 안주면 맛있지. 야 여기 꿀맛이다 술이. 여기서 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술 마시니까 여기 너무 재밌네. 정말 너무 많이 하는데? 마무리는 아니 터치스톤 만지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 알아? 저희가 제일 많이 추천드린 게 이거예요. 정말 미국에 오셨을 때 제일 구하기 쉽고 제일 한국에 안 팔고 하는 거는 딱 요겁니다. 폴스케어. 이건 럼이에요. 위스키가 아니라 럼이기 때문에 난 럼 싫어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조금 좋아하나 요즘에? 넌 요즘 좋아한다고 생각해?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저는 요즘에 웬만한 술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해밀턴 갖고 오지만 앉아. 안 줘. 이거는 제가 지금은 럼을 좋아하니까 해밀튼도 마시고 하지만 제가 럼을 안 좋아했을 당시에도 맛있다고 생각했던 게 폴스케어입니다. 이게 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나 럼 싫어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럼 맛이 정말 미약하게 나고 정말 좋은 맛이 나요. 정말 좋은 맛이라는 게 어떤 맛이야? 너가 아까 버번은 체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럼은 정말 좋은 맛이 뭔데? 내 취향 관계없이 좋은 술은 이 깊이감이 있는 거,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일레펀주가 우리가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이건 되게 다양한 맛이 난다라고 했잖아. 내 취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냐 안 마시냐에 상관없이 좋은 술은 좋은 술처럼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폴스케어가 딱 그런 예야. 마시마. 너무 맛있다. 못 따는 거야? 기다리세요. 근데 이거는 포스케어 중 연도 찍힌 것 중에서는 제일 약한 릴리스인데 2011년 제가 너무 궁금해. 너무 어떤 맛이 나올지. 저희가 예전에는 2009가 버번의 고숙성 맛이 납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2010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고 이건 꼬냑 캐스크긴 한데 이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건 마데라 캐스크고 이거는 꼬냑 캐스크고 뭐 제리 캐스크도 있고 종류가 다 다양한데 있고. 이거 진짜 맛있거든. 그래? 보자. 진짜 맛있어. 이거는 150불이었고 이거는 보통 89불에서 99불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맛있긴 해. 훨씬 더 맛있긴 해. 근데 훨씬 더 비싸지. 그렇지. 그러니까 두 배 가격? I don't know. 근데 이거는 우리 패트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걸 구매를 하시고 싶은데 직구 하려니까 50만원이라고 값어치 없습니다. 20만원 정도면 괜찮아. 나도 20만원에 구매를 했잖아. 그래. 난 진짜 20만원짜리 술 안 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였어요. 마지막! 이거 899거든요? 진짜 맛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없어요. 다이어트랑 상관없으신 분들만 구매하세요. 저번에 쿠션가 이거 한 병에 2000칼로리 거 하니까 제가 안 사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2000칼로리 될걸?
너는 만약에 여기 내가 소개해준 바틀 중에서 두 병이잖아. 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두 병이란 말이야. 두 병을 고르면 뭘 고를 거야? 두 병을 고른다? 응, 두 병을 골라봐. 피들러하고 맥케나 갖고 가지 않을까 싶어. 난 헤븐힐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잘 만들었을 때는 그 살구 맛이나 멜론 맛이 난단 말이야. 좀 더 밝은 과일 향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아. 하지만 이 헤븐힐의 단점이 뭐냐면 땅콩 맛이 최근에 느껴진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요거에서는 안 느껴졌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아쉬운 점이 싱글베럴이다 보니까 켄터키 주가 됐던 뉴욕 주가 됐던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는 싱글베럴하고 어떻게 다를지 아니면 흡사할지는 몰라. 하지만 이 베럴이라면 난 이거하고 이 피럴 같은 경우에는 피니싱 제품은 내가 거부감이 많은데 딱 마셔보면은 좋아. 왜냐하면은 피니싱 한 걸 느껴지면서도 버번이 살아있는 그냥 막 덮어씌우기가 아닌 뭔가 밸런스를 조금 잡아놓은 듯한 피니싱 정도여가지고 이건 블라인드로 마시면 피니싱했다고 전혀 안 생각할 나는 것 느낄 수도 있을 너 못 느껴 네 저거 두 개를 고를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두 개가 제일 구하기가 쉬워 정말로 이 중에서는. 나도 만약에 구하기가 쉬운 레벨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갈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것도 맛있긴 한데 그렇다고 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 버번 치고는 맛있긴 하지만 개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미국에 갔을 때 일주일 계신다면 저거는 그냥 하루에 한 잔씩 마시고 맞아 차라리 그게 날 수도 그 있고 나는 가지고 간다 가면은 이 포르스케언 2010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이게 터치스톤이랑 상관이 그래. 없이 그냥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종류 상관없이 숫자 번호 말고 가격이 200불 안 넘는다면은 이건 정말 미국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나이기 때문에 신기해 그지?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술을 구하신다 그럼 딱 요거 두 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여행 가고 있잖아? 그럼 난 이거 두 개 안 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지 뭐. 이거 두 개가 살 것 같아. 좋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쨌거나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다음에 네가 여기 앉아가지고 빨간 맛의 위스키를 한번 해보면 그래 좋아. 바에 가서 마실 위스키는 이제 달라져. 왜냐면은 비싼 것들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